옷을 또 갖춰 입어야 되고 또 그걸 또 매번 빨아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. 아... 안 타다 보면은 자태기가 너무 쉽게 오고. 아 그래요? 아...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그러면 호랑유라고 불러주시고요. 저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있고 자전거 탄 지는 한 2년 조금 안 됐어요. 따릉이를 재작년 한 4월쯤부터 타기 시작했고 이제 자전거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가입했던 그 동호회는 따릉이 동호회였어요. 아, 근데, 그런 것도 있구나. 네. 그래서 원래는 따릉이만 거기서 타는 게 맞는데 이제 나중에는 따릉이보다 로드를 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 방이 이제 지금은 로드방이 되고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죠. 오. 딱 사기로 결심했던 게 사실 옷 때문인데 자전거 옷이 진짜 이쁜 게 많잖아요. 공감 근데 진짜. 제가 이거를 타기 전에 그 클래식 로드바이크를 중고로 샀는데 클래식 로드바이크를 탈 때 입기가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 옷을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아, 이 옷을 입으려면은 진짜 로드바이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옷 때문에 자전거 입문하신 네, 케이스네요. 옷 때문에 자전거 입문했어요.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저렴하게 로드바이크 입문했고 그 다음으로 샀던 게 이제 얘 이름도 있어요. 얘 핑키예요. 핑키 귀엽다. 잘 어울려요. 근데 이게 조금 기분이 또 좋은 게 동호회 분들도 얘를 핑키라고 불러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강아지 이름 부르는 것처럼. 네. 그쵸? 근데 진짜 얘는 제가 되게 힘들게 구해온 애거든요, 사실. 아, 그래요? 제가 딱 얘한테 꽂혔어요. 2018년도에 단종된 모델이에요. 네. 근데 중고도 너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정도였어요? 네. 인스타에다가도 막 얘 찾아봐가지고 옛날에 이 자전거를 되게 열심히 타다가 최근 한 몇 개월간 게시물이 안 올라오시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전거를 접으신 거라면 혹시 저한테 판매해 주실 수 없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사실은 임신을 하셔서 자전거를 더 이상 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한테 감사하게도 팔아주시겠다고 하셔서 근데 그분이 좀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가지고 왔어요. 와 대박. 그러니까 좀 사연이 있는 자전거다 완전, 보니까 완전. 저 판매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분께 이제 한마디 드리세요. 그분이 이거 보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. 왜냐면 주인을 다음 주인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서 핑키가 보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그분 인스타 이름이 이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분님 제가 이거 잘 타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니다.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십니다. 조금 자전거를 작년까지는 엄청 열심히 타다가 작년에 이제 이직하면서 많이 안 탔거든요. 근데 또 자전거가 또 안 타다 보면 또 애정이 확 식잖아요. 그래서 작년부터는 조금 안 타다가 또 올해 봄에 한 번 또 동호회 분들이 한번 탔는데 또 갑자기 또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자전거 탄 사진을 한번 올렸는데 바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이번 시즌 한번 더 타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저희가 자택이라고 그런 게 오신 거예요? 그쵸. 근데 이게 또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 타면 또 너무 재밌으니까 또 극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좀 멀리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거를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뭘 즐기셨어요, 자전거?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. 사실 그게 제일 편해요, 그치? 그러니까요. 자태기가 왔을 때 헬멧이랑 옷 몇 개를 이렇게 팔았어요. 이제 그걸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아, 내가 자전거보다 더 좀 이렇게 시간과 돈을 쏟아부을 가치가 다른 곳에 있구나 이거를 좀 느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얘는 절대 못 팔겠는 거예요. 얘만 이제 남아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그럼 만약에 핑키까지 팔았으면 그러면... 다시 입문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, 그렇죠? 그래서 뭔가 자전거 자체가 없어지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, 좀 자전거 좀 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는. 근데 보통 자전거 타는 분들이 오픈 카톡방을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. 저도 지금 두 개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본인들 그 자전거 탄 거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뭐 어디 이번엔 어디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다 올리고 하면은 아 이번엔 좀 참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극복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시즌 오프를 하면서 이제 안 타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은 매번 이제 한 12월 뭐 이때쯤 되면 아 자전거 그냥 접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들고 그러다가 또 막 4월쯤에 막 드릉드릉 하면서
아 그냥 한 시즌만 더 타보자 이러면서 또 타게 되고 이번에도 비슷했어요. 이번에도 한 11월 말까지는 탔었는데 12월 되면서 또 아 좀 그냥 좀 접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시작.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. 근데 진짜 그냥 막 계속 겨울에도 타고 그런 분이 아니면은 자택에는 다 누구나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같이 타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동호회에서도 항상 자전거를 막 입문하신 분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잘난 척한다, 꼰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같이 가서 그분 옷이랑 막 장비 사는 거 같이 봐드리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.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물론 저는 핑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바꿀 생각은 없지만 막 기변하시면서 이제 자택에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한번 긁어놓으면은 걔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탄다고. 오픈 카톡방 같은 거 가입하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. 뭔가 붙잡아주는 어떤 힘이 있으니까. 맞아요. 또 안 타면 약간 외톨이 되는 느낌도 있고. 이제 자전거 접어야겠다 이런 말 또 막 그 오픈 카톡방에서 많이 해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또 막 그 오픈 카톡방에서 너가 무슨 자접이냐고, 너는 절대 자전거를 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. 아 그럼 이제 붙잡아 주네요. 네. 채팅방에서 너 나가지 마라. 아 그리고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아무래도 그 제가 맨날 다니던 데만 다니다 보면은 항상 아는 길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가끔씩 이제 주말에 투어번 같은 거 올라오면은 그런 안 가봤던 데 코스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는 것도 되게 자택의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좋다. 네. 저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연애할 때도 권태기 오면 새로운 곳에 많이 가봐라. 환경에 좀 변화를 주고 옷도 조금 바꿔서 나가보면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더 질투할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맞아. 뭔가 자꾸 새로운 자극을 넣어줘야 되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자전거 탈 때 들어보면 네, 옷도 조금 자주 바꿔주면 좋고 또 코스도 안 가본 데 가보면 좋고 뭐 그런 오픈 카톡방 잘 활용하면 서로 붙잡아주는 힘이 되니까 그것도 네, 좋을 거다.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호랑유님이 타시는 핑키를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일단 스페셜라이즈드 브랜드에서 나온 여성용 자전거고요. 일단 기종 이름은 아미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단종돼서 없어요. 가격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얘를 중고로 사가지고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. 휠을 한번 교체되었다고 들었고 샤말밀레라는 휠이 끼워져 있어요. 7.9kg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구동계는 105 달려있고 카본 자전거예요. 왜 이렇게 이걸 찾고 싶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냥 뭐에 꽂히셨나?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냥 사실 예쁜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. 그래서 네. 맨 처음부터 핑크색에 꽂힌 건 아니고 막 하얀 색깔 자전거도 보고 검정색인데 최대한 약간 촌스러운 느낌의 색깔이 더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자전거 위주로 봤는데 얘 모델을 딱 보고서 그냥 아 이거는 내 거다 싶어서 얘만 고집해서 데려왔어요. 여자분들이 보통 44 사이즈, 48 사이즈 이렇게 많이들 타세요. 네. 근데 제가 키가 163cm인데 이 사이즈를 타기에는 조금 이 자전거가 많이 저한테 작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보이시겠지만 이 스템이 엄청 길어요. 오. 이게 120짜리 스템인데 원래는 150 스템을 쓰는 게 맞는데 구했는데 안 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120으로 껴서 쓰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상처가 있는데 네. 이게 제가 사실 처음 클파링 했을 때 났던 상처예요. 영광의 상처. 아, 클파링 맨 처음 했을 때 딱 넘어졌을 때 여기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까져가지고 사실 영광의 상처라기보다는 귀찮아가지고 안 바꾼 게 좀 크지만 아무튼 좀 기념이 되는 상처.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보면서 또 다시 그 권태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이걸 보고요? 내가 이런 때도 있었지 막 이러면서. 맞아요. 또 이제 그 자택이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아이템 같은 거를 활용하면 또 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아이템이요? 아, 액세서리 같은 거. 사실 자전거는 액세서리를 막 이렇게 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부분 경량화를 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최대한 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. 최대한 떼는 주의신가 봐요. 네 맞아요. 저는 다른 건 별로 안 달아요. 심플한 걸 좋아하신다. 아, 최대한 뭘 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. 그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더. 아 근데 경량화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여기 보면은 그
이거 뭐라고 하죠? 밸브? 아, 예, 이거? 네, 네.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조금 끼우는 고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약간 사람들끼리 이것도 빼야 된다고 이렇게 경량화 해야 된다고 이거 사실 뭐 몇 그램 나가지도 않는데 이것도 빼야 된다 해서 다 뗐어요. 와 대박이다 진짜. 저기 뒤에도 빼셨네요. 앞에만 뺀 게 아니고. 아 근데 이게 제가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잘 모르겠고 그냥 다른 분들이 이거는 떼는 게 간지라고 막 이런 말을 하셔서 됐어요. 또 소개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세요?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요즘엔 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림 브레이크여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. 아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였으면 훨씬 안 미끄럽게 내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. 자전거가 후랑유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? 한 단어로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확실히 스트레스 해소용 자전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좀 작게 작게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루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을.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되게 부끄럽네요. 이런 걸 너무 처음 해봐가지고 잘 영상에 찍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함으로써 많은 여자분들이 자전거에 입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